예, 반갑습니다. 법회보를 보시면요, 기도는 자성공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래놔가지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은 하겠죠. 매일 하루에는 몇번 하세요? 한번 하시나요? 두 번? 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딴 것이 아니고 아마 오늘 또 이제 백중기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오셨겠지만 이 한문으로 보면은 빌기자 빌도자죠. 빌고 또 빈다라는 뜻이 기도가 됩니다. 예? 빌고 또 빈다. 여러분들 언제 비시나요? 빌 때가 있죠. 뭔가 잘못했을 때, 예, 봐달라고 할 때, 그죠? 그리고 또 봐달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예? 나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파. 그러면 빌어 먹죠. 그러지 않나요? 예. 어머니께 뭐 잘못했어도 어때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빌어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의식을 두고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도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보면은 막 특정 신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맹목적인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도, 성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불교식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자성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자람을 신이나 성인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 광도 스님께서는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라고 하는 뜻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을 모시고 또 사시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또 기도를 하고 저녁 때또 기도를 하고 이러죠.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산만한 마음을 갖다가 다지기 위한 기도, 그죠? 낮에 또 산만한 마음, 그러니까 예불이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다짐의 시간입니다. 다짐의 시간. 다지는 거 있죠? 땅을 다, 잘 다지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이 산란했던 마음을, 예. 이걸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흔히 이제 이걸 수행으로 이제 표현하죠. 수행. 기도 수행을 해라.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의 목적은 일념이에요, 일념. 한 생각.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일념,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선할 때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그죠? 경전 독경을 할때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사경할 때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염불할 때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그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한 수행 가운데 이뭐 기도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하루에 부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부처님 많이 생각하시죠? 부처님이 누군지 몰라. 예? 요 뒤에 부처님 잘생겼죠? 예. 이게 부처님이십니까? 당연히 부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뒤에 모셔놨습니다. 본질적인 부처님, 자성의 부처님 찾아야죠. 제가 저 때도 얘기했나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이제 발언문을 써봐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또 발언문을 좀 쓰셔야 돼요.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요즘 워낙 뭐 이메일이 발달돼가지고 손편지를 잘 안 쓰는데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발언문을 좀 써보는 버릇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심도 느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가 다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발언문을 쓰는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그 세월호 부분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게 뭡니까? 자비심이 나의 마음에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나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것이 세월호 사고에 의한 나의 안타까움을 나도 뭔가 좀 도울 것이 없나 여기서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편안한 곳에 갈 수 있게 기도라도 해줄 수 없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어때요? 불성의 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표시해 하는 것이 바로 이 발언문을 적는 게 있어요. 예, 발언문을 부처님께 편지를 쓴다 생각하고 발언문을 적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본인 중심으로 부처님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누구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극히 나 중심으로 시작이 되다가 발언문을 계속 적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손편지를 발언문을 갖다가 한번 딱 써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꼬맹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이제 발언문을 적게 했는데요. 이 꼬맹이들이 이제 시작이 대부분 이제 뭐 거룩하신 부처님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보니까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왜 첫 번째면 첫 번째지 왜 두 번째냐 이러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래요. 첫 번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고 세 번째는 동생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 번째 누구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를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어요. 어머니 얼마나 소중하신 부처님입니까? 그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이 아니라, 예. 어머니도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도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형제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얼마나 소중하신 부처님들입니까? 그죠? 그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요게 염불입니다. 염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백중제를 지내죠. 왜 지내죠? 누가 그러대요? 아, 스님, 작년에 스님들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천도를 잘 드렸는데, 올해 또 왜 백중 접수를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나와요. 예? 올해 왜 또 백중 기도를 하죠? 매 달마다 지장제일 날 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스님들이 천도를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백중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보면은 조상님들을 갖다가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
평상시 때는 잘 지내다가요, 꼭 집안에 뭐 사고가 터지고 누가 병이 아프고 뭐 일이 잘 꼬이면은 천도제 지내려고 그래요. 예? 집에서 뭐 누구 잔치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막 멋있고 재밌고 신나면은 절이 뭐예요? 뭐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찾아와요. 예. 무당들한테 굿하는 것보다는 절에서 천도제 지내는 게 좀 싸니까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죠. 예? 보면은 철저하게 본인들의, 그러니까 나의 수행을 위해서, 나를 가꾸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다지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기도고 의식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또 백중을 맞이해서 내가 49일 동안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딱 잡고 정말로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또 나 역시도 조상님들과 같이 앞선 선대 어른들의 부처님과 같이 나도 한번 열심히 수행해 보겠노라고 하는 것이 이 49일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상 위패단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저쪽에 계시니까 저쪽에서 절을 해야 돼.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절을 해야 돼. 막 이러고 막 줄 이렇게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제대로 먹니 마니 이렇게 막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가분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가분들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성을 올리느냐 않느냐. 예?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딱 느낌이 와요. 예. 저도 이제 시간 나면은 가급적 이 기도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건성건성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 때가 되니까 아, 그냥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성건성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성 기도를 해야 돼요. 건성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정성껏. 예. 제가 염불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염불을 못하니까 정말로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광사 이게 좀 염불 뭐 형식이라 할까요? 쪼 이게 좀 다른 절하고 좀 차이가 나요. 이제 전통에 우리 그 사찰에서 하는 의식이 있는데 우리 불광사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의 식으로 좀 접목을 시키려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불광사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불광사의 표준은 저래요. 예, 아니 그냥 다른 스님들이 좀 안 해봤으니까 제가 표준은 아닌데, 예,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됐는데 제가 표준은 아니거든요.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정성껏 기도를 해드리자. 정성껏 하다 보면은 뭐 염불이 뭐 옆으로 새건 어쨌든 그래도 뭐 그 정성에서 좀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성껏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예, 많이 이렇게 봐줍니다. 쉽게 말해서 영가분들도 봐줍니다. 귀신같이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스님들 또 뭐 기도 뭐 행자 시절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도로서 신심을 일으켜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로서 신심을 일으켜라. 근데 이 신심을 자세히 보면요. 신심을 자세히 보면은 배려입니다. 배려. 뭐 법회부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 뭐 우리 집 살림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축원을 올릴 때 사업번창 이러는데 사업번창 해놓은 집이 뭐 카센터라든지 병원장 마누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번창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교통사고 나날이 박살나고 사람이 막 아파 넘어지고 뭐 이러면은 사업 번창합니다. 병원 장사 잘 되고 그죠? 카센터 장사 잘 되고 예. 대학 입시철 되면은 우리의 제발 대학 합격이 하게 해주십시오 막 하다 보면은 어때요? 다른 애들 제발 좀 예? 예.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면은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키는 방법 가운데 남을 위한 배려를 하다 보면은 그 배려 속에서 예, 신심이 생깁니다. 예? 배려를 하다 보면은 신심이 생겨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신심이 생긴다니까요. 예, 지금 음성공양을 하고 보문부에서 이렇게 예, 시식봉사를 하고 이렇게 앞에 집전을 하고 사회를 보고 하는 분들이 하다 보면요. 본인들이 신심이 나요.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예? 야, 일요일날 불광새 오면은 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에서 신심이 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남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돼요. 누가 저 뭐 1박 2일로 봉장 가가지고 뭐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불광새 와가지고 누가 내 차 앞에 이거 차를 막아놨나. 막 야단하는 치는 분들 계세요. 예? 1박 2일 동안 봉장함에 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예? 순간 흥분을 해버리시는 예. 왜 봉장함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셨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 누구는 옆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는 이제 좀 통일되지도 않았지만 혼자서 막 이렇게 고성으로 한다든지 다 같이 연부를 하면 상관없는데 혼자서 막 왠지 이제 불광사 보강당이 넓으니까 이 넓은 공간에 내 혼자 다 차지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 배려를 다른 말로 뭐죠? 친절입니다. 친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어느 절이에요? 예. 가장 좋은 절은 친절입니다. 예. 가장 이쁜 손이 뭐예요? 이거 모르시나? 가장 이쁜 손? 공손.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예? 바라는 것이 많은 절이 있는데 간절이라고 그 예 힘들게 기도하는 절이 있어요. 우여곡절 뭐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예 친절이라고 하는 거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요.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는 예? 좀 있으면은 아마 시식한다고 막 줄 씁니다. 막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으로 갔을 때는 자성을 찾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잔을 올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다 함께 불광사에 온 모든 불자님들이 다 함께 잔을 올리고 여법하게 예, 연부를 하자. 요거 아닙니까? 그죠? 나만 잘났어.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예, 배려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옳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회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바로 이, 기도는, 예,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자성이라고 하는 거. 청정자성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찾을 때 혹시 여기에 본인이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모두가 잘났습니다. 그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만 잘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상이고 집착이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촬영 날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망고 알레르기가 있는데 스님들께 망고를 공양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인테도 할당이 돼가지고 망고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괜찮겠지 해가지고 살짝이 먹는다고 먹었는데 지금 왼쪽 뺨에 이렇게 좀 망고 알레르기가 좀 생겼어요. 걔가 요걸 보고 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네? 탐욕이라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 희석되니까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제가 아는데 예. 그 막 예. 아픈 척 할까 하다가 제가 예. 근데 탐욕 반대가 뭡니까? 욕심 반대가 뭐예요? 보십니다. 배품입니다. 아마 그 망고를 갖다가 다른 선생님 줬으면 저는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잖아요. 예. 근데 이 욕심 때문에 베풀질 않고 있다가 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예. 그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나라고 하는 집착을 하고 상을 베풀다 보니까 아상에 대한 걸 갖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불리는 겁니다. 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배품이라고 하는 거. 남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 것이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배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마하반야바라미를 승치한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미를 승치한 쭉 이렇게 지장보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법회부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갖다가 읽죠. 예? 제가 다음번에 반야신경을 독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 예. 마반야바라미를 갖다가 염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전국 사찰에서 대부분 예?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님, 뭐 약사예레불 이런 미륵부처님, 뭐 아미타불 이런 분들만 염하는데 불광세는 유독 마반야바라미를 염합니다. 예? 아주 깊은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반야바라미는 어떻습니까? 관세음보살도 마반야바라밀로 인해 가지고 예, 해탈을 하시게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마반야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이루어내다, 완성. 우리가 보시를 하되 보시한 걸 갖다가 생색을 내면은 남을 위한 배품, 보시에 대한 것을 생색을 내면은 그거는 보시로서 끝내버립니다. 그렇지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준 것도 준지 않은 척 하는 거, 예? 표시 내지 않은 거, 지계라고 하는 거, 계율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예? 지켰다. 나는 계율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색을 내게 되면은 예? 나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청정한 스님이야, 나는 청정한 불자야 이렇게 알리게 되면은 그는 보시 바라밀은 되지, 아, 지게 바라밀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냥 보더라도, 야, 저분은 그냥 알아서 지게를 잘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 꼭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내 생활에 배어 있을 때, 그것이 지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요러하니 나는 요렇게 할래 뭐 이렇게 하면은 지혜만 고르시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식이나 이론이 아무리 잘 충족돼 있다 손치더라도 바람이를 이루기 위함에는 예 그와 같은 예 자연스러운 수행 속에서 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불광은 마하반야 바람이를 염하게 되는 겁니다.
마하반야바람. 마하반야바람을 막 염하다 보니까 뭐 좀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대 스님께서 보면은 바람일 사상을 많이, 예? 바람일 사상을 광대 스님 아시죠? 예, 광대 스님께서 바람일 사상을 많이 알렸습니다. 예. 광대 스님께서 왜 바람일 사상을 많이 알렸나 보니까 광대 스님께서 그 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밀가루 가운데 최고의 밀가루가 바람밀이에요. 예. 광대 스님께서는 예, 바람밀을 죽창하시면서 예, 오로지 일념으로 일심연불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일념으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예, 우리가 이 절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오늘 또 뭐 시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절에 오는 계기가 있어요. 절에 오늘 아, 누구 법등 식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예,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설마? 예. 그리고 이 절에 오는 계기가 어찌 보면은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죠. 부처님을 뵙고 또 부처님을 뵈면서 예를 갖추고 또 스님의 설법을 듣고 또 나름대로의 마음을 다져서 수행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법회입니다. 법회. 법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서 수행을 하겠다 이러면은 점검할 시간이 없어요. 점검할 시간. 사실 이 법회라고 하는 거는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잘 나는 아 부처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요. 예? 집에서도 선빵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연불 독경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굳이 절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시더라도 어찌 보면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검할 시간. 점검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법회에 나오면은 점검이 돼요. 예? 아, 난 이 자리가 아닌데 내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점검하는 거죠. 누가 내 자리에 무슨 앉아버렸네? 뭐 이런 거. 집에서 실컷 연습을, 공부를 했어도, 절에 오게 되면은, 아, 왜 저 옆에 사람 뭐 이상한 냄새를 내기도 하고, 전화도 뭐 제대로 끄지도 않고, 뭐 저렇게 있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점검의 시간입니다. 예. 스님들이 법문 시간도 예, 점검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은,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선방에 가 있으면요, 예, 선방에 스님들이 딱 정진하다 보면은 조용히 혼자서 방석 위에서 참선을 합니다. 근데 선방에 가서 깨닫는 것이 뭘 깨닫느냐면은 대중 생활에 대한 걸 먼저 깨달아요. 대중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운 날이면은 더더욱 막 짜증을 많이 부리거든요. 스님들도. 선방에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정말로 조용히 있어요. 정말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집니다. 천천히 호흡만 하시면서 조용히 있다 보면은 옆에서 부시락 끓인 것만 해도 대기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조는 스님이 있어요. 예, 조는 스님이 코까지 골 때가 있습니다. 예, 실제입니다. 그럴 때 깨어나라고 몸을 흔들면은요. 멱살 잡고 싸워요. 예, 나는 코를 고른 것이 아니라, 코를 고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과 대화 중이었는데, 옆에서 방해를 삼매에 들었는데, 예. 그, 이제 아주 더울 때는 한 30도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이제 한 것 때, 아주 30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러면은, 아, 우리 좀 자유롭게 정진합시다. 이렇게 막 스님들이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한 29도, 28도의 온도계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통제하는 선은장 스님이
30도가 넘어야지 좀 쉴 수가 있거든요. 괜히 앉아있다가 뭐 탈진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9도 정도 되면은 선원장 스님을 모셔오라고 막 얘기하면서 온도계를 달구죠. 예. 32도라고 막 자율적인 해야 된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날씨 더운데 무슨 정진이 되겠어요. 마음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날 찌뿌둥하고 막 땀은 막 폭포수 같이 막 등이 흐르고 막 이러는데 정진 안 되죠. 정말로 그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근기면은 대단한 건데 어찌 보면은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좀 갖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절에 오는다라고 하는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 점검하는 시간, 예, 체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법회를 보는 시간입니다. 예, 누구의 그 어찌 보면 여러분들 최초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다 선택했을 때는 종교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예. 그 어떤 집착에도 예? 그 어떤 제약에도 벗어나려고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워지려고 종교를 믿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종교는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구속이 되어 버립니다. 예, 매주 나를 보러 오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고. 예,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구속이에요. 예, 나의 종교, 나의 신이 쉽게 삐지기도 하고, 그죠? 잘 삐집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삐지기도 하고. 우리 불교는 너무나 이제 좀 방치 내지는 방목을 시켜놨어요. 예, 예. 너무 자유롭게. 부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에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로 인해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성을 잘 챙겨서 노력하면은 다 체득을 얻고 뭔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이나 성인한테 의지해가지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이 종교를 갖다 다 없애는 것이 오히려 자성을 갖다가 밝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체득을 통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걸 마지못해 만들었던. 이 부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법회부에 보시면은, 오른쪽 단락의 중간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라 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나에 대한, 자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완성. 나는 그 어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의 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체득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 그 이론 지식과 이론만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과를 갖다 성실히 지켜나가고 챙겨나가고 하는 것.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잘 챙길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성품도 잘 모르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끄달려간다고 하면은 그 지도자라든지 잘못된 성인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기를 치면은 당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당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저기 안성인가요? 그쪽에서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도 뭐 믿음의 실천 얘기를 했지만 불교만큼은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의심의 종교예요. 의심의 종교. 그러니까 화두를 들죠. 참선하죠. 다른 종교는 오로지 믿고 봐라. 믿음이 없으면은 너는 뭐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을 많이 하는데 불교는 과연 지금 스님이 하는 말 저게 지금 부처님 말이 맞나? 의심도 하고 부처님 경전에 딱 나와 있는 내용도 이게 과연 부처님께서 이 번역하다가 제자들이
오류를 발생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체득을 통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만족할 때까지 느껴가지고, 예? 제가 예전에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군인 간부들을 갖다가 한번 교육시킬 때가 있었는데, 이제 군인들, 결혼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예? 용광로에 쇳물이, 예, 용광로에 쇳물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물으니까 당연히 뜨겁죠. 그죠? 용광로에 쇳물. 예.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이걸 용광로에 쇳물을 갖다가 대보지 않아도 뜨거운 줄 알아요. 근데, 용광로에 쇳물이 뜨거운지 찬지 모르는 분은 어때요? 손을 담가 보겠죠? 아, 여기 뜨겁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결혼은 안 했어도 결혼 생활이 뻔합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 대상으로. 예. 결혼한 군인들 대상으로. 예. 저는 이제, 예. 결혼은 안 했으나, 결혼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던졌는데, 이제 불자가 아닌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 스님, 결혼 생활이 용광로는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또 저를 갖다가 돕는 불자 간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용광로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어쨌든 보면은, 철저하게 체득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는 반면에, 체득을 하지 않고도, 용광로에 샘물을 손을 담가보지 않아도 느끼는 바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 꼬맹이가 이제 길을 가는데 누가 똥을 사난 거예요? 똥을 이렇게, 이게 똥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찍어 먹어봤어. 똥인 거예요. 야, 이 밟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똥 밟아, 더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속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 체득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잘 챙겨서 공부하는 방법. 예. 이것이 불교의 기도고 수행이고, 예. 일념이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법회 보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마반야바라미를 염송하는 것. 예, 마반야바라미를 뭐 수시로 염송하십시오. 예, 논어님의 염불이라고. 예, 우리는 단순히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읽기보다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자체인 마반야바라밀, 큰 지혜를 성취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마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법등일송을 염하고, 법등일송도 하루에 한 번은 하시죠. 예, 법등일송 정도는 우리 그 목련시딸 학생법회 애들도 이 법등일송이나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나마 좀 젊어서 그런지 잘 외워요. 예, 긴 문장인데도 그냥 얼핏 까먹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큼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법등일송도 하루에 이와 같이 불자된 입장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법등일송도 읽고 법등식과라고 하는 열 가지의 과업도 한번 챙기면서, 예. 그런데 바로 우리 이 기도를 하는, 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걸로 끝나는 것은 보편적인 기도겠지만 이제 불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다짐하는 시간, 흐트러진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그 다짐하는 시간 속에서도 바로 이 염송, 바라밀 염송을 하면서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이 기도를 할 때는
신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배려와 친절을 한다는 것. 남을 위한 배려, 친절 이런 게 좀 보시 이런 게 좀 아마 스님들마다 많이 하시겠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스님들께 한여름에 더우니까 스님들 좀 공양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나요? 뭐 아니 딴 게 아니고요. 그 어찌 보면은 이 남을 위한 배려 있잖아요. 보시를 하고 배려 베푼다라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이제 어찌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불처님과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 불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베풀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불광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오늘 또 공양물이 이렇게 하지만 막 저 공양물을 갖다가 서로 먹을 거라고 그죠? 식구들은 많고 어찌 보면은 보문부에서 예? 저거 차린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죠? 또 여러분들 잔 올릴 때마다 일일이 잔 따라준다고도 고생하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잔 따르고 나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폼이 또 달라요. 영단에다가 절을 하는데 영단에서 절을 하는데 절하는 게 예, 절하는 절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영단에 절할 때 어떻게 절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자고 법당이고 그죠? 절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유교식 절을 한다고. 유교 믿어봤어요? 예. 네. 유교식 절이라는 게 없어요. 유교식 절이라는 게. 유교, 뭐, 사사상경 다 지져봐도 유교식 절하는 방법 없어요. 우리 불자들은 안나반나 수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오체투지법을 쫓아서 불교식 절을 하면 됩니다. 예, 부처님께 절을 하고, 스님들께 절을 하고, 영가단에 절을 하고, 새해 설날 때 절을 하고, 다 불교식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배도 다 불교식 절을 합니다. 예, 불자들이 갑자기 불자라고 해놓고 갑자기 딴 절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 불교식 절을 하시면 되고. 어찌 보면 우리 보문부가 세배부터 나와가지고 차리고, 잔 올리고, 끝나고 나면 저걸 또 다, 예? 정리를 해가지고 공양 때 한 분이라도 더 드시게끔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더 드시려고 한 개라도 더 드시려고 예, 양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뭐 풍족하면은 많이 드리겠는데 어찌 보면은 백중날 오셔서 그냥 좀 맛배기로 예, 드시라는 이 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데서 다 배려가 나오고 생활 속에 불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여하튼, 뭐 이제 백중 초제 시작으로 해서 일곱 번이나 지내야 되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를 이 몸소 실천하시기를 그득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회보 내용은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우리 불광산은 세상에서 가장 예, 좋은 절이 돼야 됩니다. 불광산은 가장 좋은 절, 친절이 돼야 됩니다. 불광산은 너무나 친절해서 예, 막 예, 소문이 나야 돼요. 불광산은 마반야바라밀과 함께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친절 아닙니까? 그 절? 예. 불광산은 어떤 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식할 때 또 모습을 한번 아닙니다. 영단에 절하는 횟수만 다를 뿐이지 불교식 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귀 아랫부분까지 올리죠. 이 불자들은 불교식 절만 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은 불교식 절만 하면 돼요. 불자들이 다른 절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르켜 주세요. 그 여태까지 여러분들 예를 갖출 때 불교식 할 때
스님들께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요 뭐 손 포개고 자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 뭐 좀 여담이지만요. 여러분들 절하는 방법이 TV에서도 가르쳐준 것이 절이 달라요. 앞서 얘기했지만 유교에는 절을 하는 방법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김해 김씨 절 다르고요. 밀양박씨 절 다르고 전주씨 절 달라요. 아십니까? 그 집안에서 좀 목소리가 좀 크다 싶으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 집안의 절이에요. 불교식 절은 불교식 절로 하면 됩니다. 법당 내에서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세배를 할 때도, 새설 날 때, 세배를 할 때도 불자들이라고 하면 불자식 절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교식 절을 했니, 뭐 했니, 그 절이 어느 책에 나와 있나요? 근거를 대시오. 지금 불교식 절은 안나봤나 수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을 오체투지법을 가르쳐 줬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불교식 절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없어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에서 하는 모든 불자라고, 본인이 불자라고 했을 때는 모든 절은 불교식 절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는 올 때도. 영가분들이 다 부처님이죠? 우리 조사님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어머니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다 소중한 부처님이었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절을, 예를 갖추시면 됩니다. 좀 군더더기 많이 얘기했지만, 아무튼, 예, 백중날, 예, 까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